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 법요식이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소멸하고 경제가 회생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1년 음력 11월 28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상월 원각 대조사. 15살 때 출가해 여러 사찰에서 정진하다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소백산 연화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1945년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했습니다. 1966년 천태종 중창을 선포하고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천태종이 어제 구인사 강명전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0주년 기념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축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조사님의 탄신 110주년을 봉축하는 법요식의 인연과 공덕이 일체의 중생의 복덕과 행복으로 해양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소멸하고 경제가 회생하기를 염원합니다. 법요식에 참석한 천태 불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며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법요식은 종정 도용 대종사의 헌양과 헌화를 시작으로 종의 의장 무원스님의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법요식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불교TV 유튜브 생중계로 전국의 천태불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법요식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법회 현장은 인원을 제한하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국의 불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천태종과 고려 천태종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교학사상과 수행법을 우리 시대에 되살린 상월 원각 대조사. 법요식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소멸하고 경제가 회생하기를 염원하며 대조사의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종정이신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문덕스님의 이민년 신년 법어와 같이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전개하신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3대 새 불교 운동 기치는 100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을 거치며 우리 삶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의 탄신 110주년을 맞은 천태 종도들은 다시 한번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유운을 받들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